반갑습니다. 딱 나와 메가스터디 초적입니다. 4월 아닌 4월 학평, 4월에 치르지 않은 4월 학평. 이게 뭐라고 부를까? 막 뭐 5월 학평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, 정확하게는 그냥 4월 학평입니다. 경기도 교육청에서 출제를 한 진심을 담은 총평을 시작할 거고요. 자세한 분석 및 해설 강의는 따로 올릴 테니까요. 일단 총평을 보고 전반적인 시험장 분위기, 뭐 그 다음에 결과까지 체크를 하시고, 왜 이 데이터가 의미가 있을 거냐. 이제 6월 모의평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그 전에 사전 실력 점검부터 시작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6월 모의평가 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지침이랄까? 방향이랄까? 일단은 단원별 출제 비중 보시면 5, 4, 4, 4, 3. 이게 출제 비중이 평가원이 출제하는 거랑 잘 안 맞습니다. 전반적으로는 5, 4, 4, 4, 3 이게 나쁘진 않은데, 대체로 평가원은 이렇게 내요. 최근에는 우리 선수들이 알아야 되는 게 다섯 문제 출제되는 4단원의 주제를 가만 보면, 일단 요 사월학평 시험에서는 나름 좋은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관점, 이것도 평가원 출제할 때 충분히 출제할 수 있지만, 요 시험지 없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. 시험지 없는 거, 첫 번째, 사회복지 관련된 자료 분석이 없어요. 통계 게임. 이거 대비하셔야 돼요. 근데 더 신기한 건, 이게 개념으로 출제를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틀려요. 약간 좀 충격적입니다. 그래서 분석 및 해설 강의할 때는 여기 지금 실려있는 많이 틀린 문제 9문제인데 이것만 풀어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다 그냥 뭐 자연현상, 사회문화현상, 뭐 연구윤리 이런 쉬운 주제까지 설명하지 않고요. 많이 틀린 주제들만 묶어서 설명을 딱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약점을 좀 더 보완해드릴까 하는데, 이거 말고도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가 있어요. 챙기셔야 됩니다. 이거 말고 빈곤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. 절대적 빈곤, 상대적 빈곤, 요 개념 챙기셔야 됩니다. 자, 또 하나는 여기 가만 보니까 성불평등 통계 게임 하나, 그 다음 계층 통계 게임 하나, 더 나가서 어디 있나요? 여기 인구 통계 게임 하나. 지금 자료 분석 문제가 총 3개거든요. 통계 관련된 문제가 3개인데 우린 4문제까지 대비를 하셔야 돼요. 예 더하기 예. 괜찮죠? 그 다음에 등급 컷을 예상해 보니까 뭐 45, 42, 37.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. 매번 말씀드리는데, 왜냐면 요 학평은 치르는 그 학생들이 이게 경기도 학력 평가니까 전국 단위로 치르긴 하는데, 모든 학교에서 치르는 것도 아니고, 그 다음 여기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의 데이터가 직접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, 여기 있는 등급 컷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, 자기가 만약에 뭐 하나 틀렸다, 그럼 뭐 1등급이겠구나. 3점짜리 두 개 틀렸다, 아쉽지만 1등급은 다음을 기약해야 되겠군,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을 살리시면 되는데, 선생님이 모든 시험에서 총평을 할 때는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거냐. 항상 그래요. 야, 너 시험 이렇게 봤구나. 여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. 넌 지금 이 상태구나. 요거보다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. 요쪽에 중심을 두고 설명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쪽 내용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,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양적연구 있어요. 양적연구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. 그런데 6월 모의평가 대비하기 전에 양적연구 정말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 아직 전체 5단원까지를 다 못 나간 친구들은 반드시 6월 모의평가 전에 5단원까지 나가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한테 의미를 주냐면, 이게 6번에 있는 사회변동이론, 진화론과 순환론 관련된 이 내용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, 솔직히. 근데 이렇게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에 들어와 있다는 건 아직 진도를 못 나갔구나, 5단원까지 다 보긴 한 거냐, 이런 느낌을 줍니다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인구통계 게임도 많이 틀렸고, 여기 있는 5단원 사회변동이론 이렇게 된 겁니다. 자, 그 다음 하나의 더 조언을 하자면,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1번부터 20번까지에 각 개별적으로 1번, 2번, 3번 주제를 적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1번은 자연현상, 사회문화현상 구분하는 거구나. 1단원 문제구나. 2번 문제는 뭐구나. 몇 단원 문제구나. 자료 수집 방법이구나. 특히나 이 자료 수집 방법에서 뭘 묻고 있냐. 여러 자료 수집 방법들끼리 비교시키는 거냐. 혹은 뭐 실험법만 나온 거냐. 혹은 좋은 질문지 뭐 나쁜 질문지 구분하는 거냐. 이런 것들을 적어두는 연습을 하면 아주 좋아져요, 실력이.
그래서 그거를 배치를 시켜보는 거예요. 여기에. 그 다음에 또 한 번 6월 모의평가를 치르죠. 이거 또 한 번 하셔야 되고. 그 다음 뭐 7월 학력평가 또 치렀습니다. 또 한 번 하셔야 되고. 이러다 보면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아주 좋은 연습들이 돼요. 자, 이 얘기하면서 총평을 마무리할 건데요.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건 한 명, 자기 수험생 한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이 시험을 치르고 몇 점 받았냐. 요게 중요하겠죠. 그런데 한 명만 치르는 거 아니죠. 사회문화는 10만 명이 넘어요. 그러니까 10만 명이 치렀을 때 이 데이터가 주는 의미라는 게 있습니다. 혼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, 그것도 자기한테는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가 모였을 때 상당히 객관적인 수준의 뭐 쉽고 어려움, 뭐 또는 뭐 진도를 얼마만큼 나갔을까, 그 다음에 함정이 어떻게 설계되었을까, 이걸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6월 모의평가로 나아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6월 모의평가의 구체적인 데이터, 그때 아마 선생님의 분석 및 해설 강의 또 기다리는 친구들 많을 텐데, 그냥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퀄 분석 및 해설 강의.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해설 강의라고만 안 하죠. 앞에 분석자를 붙이는데 이 분석을 하고 나서 구체적인 심층 해설은 바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. 아,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데. 이제 6월 모의평가에서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노력하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. 최적이었습니다.